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 3주 정도는 일꾼 선출을 앞두고 왜 우리가 일꾼을 뽑아야 되고 도대체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는가? 우리 3.1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모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참 운명적으로 기구하게 태어나죠.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애굽 치아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자꾸 낳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죠? 남아 이거든 다 죽여라.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해서 도저히 더 이상은 감추어 키울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결단을 해요. 테바라는 노아 방주의 아주 최소 축소판형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죠. 물이 새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바구니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던집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할 때, 강물에 그 문제를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근데 다행히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제 궁궐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때 바로 공주가 젖먹일 유모를 구하는데 모세의 친생모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모세의 친생모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친자식을 키워요. 아마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기적 같은 은혜일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궁궐에서 바로의 아들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고, 어쩌면 다음 대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서열 라인에 세워지는 기막힌 또 인생의 반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쯤 그는 애굽의 문명과 또 무예를 다 습득하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찰을 나갔다가 동족이 애굽 관원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봐요. 비록 바로의 궁궐에 살았지만 민족의 정체성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그만 그 애굽의 관원을 쳐서 모래에다 파묻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시찰을 또 나갔는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안 좋아서 이 동족끼리 왜 이러는가? 잘못해서 말로 하지 하면 타이르려고 하는데 그 동족 중에 한 명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 또나 죽이려고 어제 파묻은 것처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두 가지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래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은폐했던 사건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들통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본문을 이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다음 절 시작.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기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렇다면 이 살인은 우발적입니까? 고의적입니까? 고의적이에요. 절대 우발적이 아니에요. 어딜 봤다고요? 좌우에 사람이 없는 걸 봤어요. 좌우를 살폈어요. 이것이 육신적으로 리더십에 의해 키워진 모세의 한계입니다. 어디를 못본 겁니까? 위를 못본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습득했을는지 몰라도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공동체를 책임질 리더로서는 바로 이것이 핵심적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위를 보지 못했어요. 그건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하매 다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결국 미래에 보장된 그 찬란한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안락한 궁궐의 삶을 내려놓고 바람에 불리우는 초계와 같이 광야로 떠밀려 방랑자가 됩니다. 미디안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행로가 군에서 한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아리따운 처자들이 형제인 듯 싶은 처자들이 생김새도 닮아 비슷한 처자들이 물을 길러 데리고 온 가축들을 먹이고 있는데 못된 불량한 목자들이 그걸 자꾸 방해해요. 이거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지역은 물은 사람들에게 목숨줄입니다. 그래서 운물을 중심으로 전쟁을 벌이기도 해요. 늘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죠. 이삭은 살아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팠어요. 근데 그때마다 블레셋들이 들어와가지고 쓰레기 집어넣고 침 뱉고 운물을 못 쓰게 만듭니다. 나중에 확보하려고. 그 이 목자들이 주변의 목자들이에요. 여자니까 우습게 보고 힘으로 방해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다 제지하고 이 처자들의 그 목양을 돕고 처자들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죠. 다른 때보다 일찍 돌아온 딸들을 이상히 여겨서 아버지 바로 나중에 장인이 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물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래서 여차저차 우물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그 사람을 환대해서 살해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덜렁 남겨두고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가서 모세를 집으로 영접합니다. 서로 사정을 주고받아 보니 외로운 싱글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우리 집은 마침 이렇게 있을 공간도 있고 또 딸들도 있으니 그 중에 하나 아리따운 자매를 눈여겨봐두었다가 결혼도 하고 나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제 말하자면 처가살이 겸 함께 동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일을 모세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죠.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의해줘. 그럼 그 집에 한 딸과 결혼을 해서 십보라라는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대딜 사위가 돼요. 그렇게 이제 장인의 양떼를 몰고 허허로이 넓은 평야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쏘다니면서 흘러가는 구름도 보고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광야를 늘 시선에 담으면서 이제는 말벗도 없어 모국어를 잃어버릴 즈음에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80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 앞에 서게 됩니다. 네 민족을 가서 구해라. 나는 아닙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사정사정 끝에 등을 떠밀려 가족을 처갓집에 다 맡겨두고 별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바로와 맞짱을 뜨게 돼요. 근데 바로가 왕궁에서 이걸 놓아주지 않자 10가지 재앙과 그리고는 홍해를
갈라 건너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경험을 아는 채 그가 이제 200만 가량 되는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드로와 제외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가족과 제외의 장면이에요. 그럼 그 소식을 처갓집에서 알았겠죠. 모세가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다더라 해서 장인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누구랑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4대, 400년 동안을 최고의 문명 국가인 애굽에서 종살이었을지언정 그 문명의 맛을 알고 그 잘 정비된 시설에서 시키는 일과 주는 밥 먹고 하면 됐어요. 한 번도 주관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런 노예들을 데리고 어느 날 텅 빈 광야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상황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와 이 백성들의 입장이 지금 어떠하겠는가. 많은 문제가 그 안에서 벌어졌을 겁니다. 성경에는 다 생략되고 축약돼서 그렇지 사람이 사는 시대는 고대시든 지금 시대든 본질은 똑같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일어났을 것이고 때리는 사람도 일어났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다 누구에게 갖고 왔겠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이 백성들의 통치 수단이 신탁 통치였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모세에게밖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 장정만 헤아린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최소로 추정을 잡아도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생 군상들의 그 다양한 문제들을 전부 모세에게로만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상황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 이드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드로는 직함이에요, 직함. 원래 이름은 루엘이라고 민수기에 소개되어 있죠. 루엘. 신의 친구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말하자면 어떤 각하, 이렇듯이 직함 같은 거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이제 제안을 좀 보십시다. 15절,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사실상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위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 이전의 위치에다가 이 기록을 삽입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설명한 내용이 간단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는 출애굽기 20장부터예요. 그리고 24장까지. 자세한 규칙과 규정과 율법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율례와 법도라는 표현으로 봐서 그렇다면 이 표현은 그 이후에나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 배치를 했을까? 근데 뒷장에 율법 받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드로 때문입니다. 이드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25장을 좀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누굽니까?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니까 미디안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나온 자손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그 족속의 이름이 되고 족장의 이름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미디안 족속은 사실상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과 후손과 모세의 가정이 결합되는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 슬쩍 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분명히 그렇게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안 믿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해서 신탁 통치 형태로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모세에게 충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드로가 개종을 한 이유입니다. 어디 그런 게 있냐? 성경을 볼까요? 앞에 5절을 보세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이제 사위가 애굽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인 이드로가 사위를 찾으러 백성들과 함께 있는 산 밑에 온 겁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별거 중이었던 이 가족이 오랜만에 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신의 산 밑에서. 말하자면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흩어진 헤어진 형제와 모세와 신의 산 밑에서 그 언약의 상징인 산 밑에서 결합과 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융숭이 정중히 예를 갖춘 후에 장인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사실 자기의 가족이죠, 장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 저를 보세요. 저 같으면 오랜만에 이 가족을 만났어요. 장인도 만났어요.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러면 별거 중에, 가족과 별거 중에 지금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제일 큰 일은 일단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200만 가까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이 광야로 이끌어낸 사건이에요. 작은 일입니까? 그러면 사위의 입장에서, 아우 장인어른,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말도 마십시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 드라마틱하고 그 위기와 반전이 있는 그런 무용담을 아마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보고는 그런 정적인 보고를 일체 생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 이방 제사장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장인 어른이 사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의 이야기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이야기는 뜻밖에도 모세의 발언의 성취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구할 때 그 이유와 핑계가 뭐였어요? 우리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기서 해라 그랬죠. 근데 그 경배가 지금 누구와 함께 완성이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취가 되고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와 함께 아브라함에 흩어졌던 한 혈족이 시내산 밑에서 재회하는 가운데 한 가족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떡을 먹는 장면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 충고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관점에서입니까? 이방 제사장 관점에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관점에서 충고하는 거예요. 이방 제사장 관점에서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충고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18절을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서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17절에 더 중요한 얘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17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여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건 맞다 틀리다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옳지 않다는 말은 로토브라고 돼 있어요. 토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로토브는 이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이걸로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로토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고 함께 일하도록 주셨어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원맨 팀이 아니라 원팀이 돼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든 작은교회든 구조 자체가 담임 목사가 황제적 위치에 떠밀려 있어요. 그래서 황제적 목회를 하는 구조로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에는 목회 철학의 비뚤어짐과 성도들의 잘못된 인식이 서로 맞장구를 쳐준 겁니다. 오죽하면 한국교회 담임 목사의 지위는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예요. 그 정도로 막강해요. 만능이에요, 만능. 그러다 보면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그게 좋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절대 좋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구조가 아니죠. 이 황제적 구조. 한국교회가 지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회 철학의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것을 명령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모세를 향해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두 번째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의 비전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 일로에 있을 때 혼란이 일어났죠. 사도들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뽑은 게 일곱 집사예요. 사도의 직무는 말씀과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일외에는 본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지적해요. 너는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제안을 마저 합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앞을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뭘까요? 어떤 게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재정 능력 탄탄하고,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돈 척척 대고, 뭐 그 정도일까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스펙.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한 번도 그런 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이번 일꾼 선출할 때 밑에 1층에 포스터 붙어 있는데 잘 보세요. 뭐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가? 첫째, 21절 잘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앞을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옳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는 건 뭐죠? 호름을 보고 무슨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경외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있는 태도. 초대교회가 큰 사고함을 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간차로 시체가 되어 떠밀어져 나갑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심문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경외하더라.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성도와 교회의 문제는 이 경외감이 사라졌어요. 천덕스럽게 거짓말하고도 안 했다 그러고. 이게 왜 이런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기인된 걸까요? 경외감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해요. 소리 지르고 혈기 터뜨리고 고집 부리고 큰일 나죠. 두 번째는 덕목이 뭔가를 잘 보세요. 진실하며. 자, 또 앞을 보실까요? 진실이 뭐예요? 정직한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재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사람이며, 그 뜻입니다. 그 말은 곧 그 안에 모든 세계관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폼에 되어 있는가? 그 뜻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 이런 불편한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아주 전문가들 있어요. 저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일은
그 세상의 전문성만으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신비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 잣대로 교회 경영과 운영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의 교육학적으로, 세상의 경영학적으로 이건 교회가 이래선 안 되고.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만큼 질질 흘리고 허술한 데가 있는 줄 아세요? 저러다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가치는 그 속에 진리의 가치로 영혼과 교회의 모든 형편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진리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꺼내들고 가문의 검처럼 사람 죽이는데 피를 낭자하게 흘리는데 쓰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쓰는 말씀. 진리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불의한 이익, 더러운 이익을 얘기합니다. 미가서의 고발처럼 입에 물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물것을 주지 아니하면 저주를 외쳤던 당시 선지자들의 행패. 그건 폭력이죠. 그런 거죠. 그렇게 째째하게 헌금해가지고 목회자 대접 안 하니까 자식들이 교통사고 나고 안 되는 거야. 이거 언어폭력이고 신앙폭력이죠. 그런 아류의 황당무계한 설교들이 때로는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건강한 목회자들이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때로는 있어요. 더러운 이익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비상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지혜로운 사람. 이런 판단은 지혜로 오는 거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한 몇 가지 정도로 결어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역을 위임하라. 사역을 위임하라. 이게 전체 뭡니까? 논조가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연말 되면 이제 보직 이동을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하겠죠? 그래서 가끔 이런 벌면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분 이 부서에 지금 몇 년째인데 절대 이분 없으면 부서 안 돌아갑니다. 그것만큼 불신앙적인 소리는 없어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요? 안 믿으시면 한번 없어보세요.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안 돌아갑니까? 교회의 주인은 처음부터 배까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럽니까? 사역을 위임하라. 두 번째는 어쨌든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지상의 교회이다 보니까 조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과 효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직 노예 출신들이에요. 광야에 어느 날 갑자기 뚝 던져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래 얼마나 대혼란이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 십부장, 백부장.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훗날 군대 조직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수의 세력과 싸울 때 군대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명칭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도 5장에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래서 질서와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역의 철학을 공유하라. 사역을 공유하는 겁니까? 사역의 철학을 공유하는 겁니까? 사역의 철학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철학은 뭘까요?
담임 목사의 비전일까요? 3.1교회는 담임 목사의 비전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비전이 뭐냐고. 없어요. 진짜입니다. 구태여 기어코 만들어내라면 우리 성도들과 젊은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이 제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제 비전이에요. 이미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사람의 비전을 거기에다 대입을 시킵니까? 그게 사역의 철학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성경적 가치. 그리고 나서 사역을 공유하는 겁니다. 사역의 철학이 공유되기도 전에 사역을 공유하면 많은 피로현상과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마지막이 뭡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총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마지막 덕목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걸로 결혼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열두 사도를 택하기 전에 밤새 밤이 맞도록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유다가 나오고 배반자가 나왔어요. 벌벌고 도망가는 놈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일꾼 선출을 앞두고. 그래서 오늘 3일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느닷없이 특별 같은 보통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두 주간 선포합니다. 어차피 새벽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기도하고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3.1교회 미래를 위한 귀한 일꾼들을 주께서 세우시리라고 확신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